보궐선거를 마친 정치권에서는 여야 모두 지도부를 새로 구성하는 문제를 두고 내부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긴 쪽도 진 쪽도 시끄럽긴 마찬가지인데 먼저 쇄신 움직임이었던 민주당 사정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당 간판 후보들의 선거 패배에 대한 진단과 앞으로의 방향을 두고 논란이 뜨겁습니다. 최지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가장 먼저 당대표 출마를 선언한 사선의 친문 핵심 홍영표 의원은 몸을 낮추면서도 과감한 개혁을 강조했습니다. 저는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책임지겠습니다. 마지막 한순간까지 문재인 정부를 지켜낼 사람. 내일 출마 선언을 하는 우원식, 송영길 의원도 모두 친문 의원으로 꼽힙니다. 역시 친문 핵심으로 원내대표 경선에 나선 윤호중 의원은 언론이 당을 분열시킨다며 개파는 없다고 했습니다. 이제 언론에서 자꾸 이렇게 이 당을 좀 분열시키려고 하는 것은 그 올바른 일이 아닙니다. 당 쇄신안 중 하나로 친문의 이선 후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있지만 친문 주자들은 단일 대우를 강조하며 강경 노선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최고위원 출마를 검토 중인 김남국 의원은 조국 사태를 선거 패배의 주요 원인으로 삼긴 어렵다며 닷새 전 동료 초선 의원들의 조국 반성문을 뒤집었습니다. 그러자 당내 소장파인 조웅천 의원과 김혜영 전 최고위원은 성역화된 조국 사태는 보수정당 탄핵처럼 민주당의 발목을 잡을 것이라고 재차 경고했습니다. 조국 사건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우리가 판단을 하고 짚고 넘어가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TV조선 최지원입니다.